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고. 아 나오네요. 네, 오늘도 헬레인저의 브릿지가 예. 그날 이후로 아시아 쪽에서는 뭐 스택스 이후로 좋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물론 어제 미티 선수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지만 네. 헬레인저가 이제 글로벌 e스포츠의 약간 오더도 맞고 또 경력이 그중 많은 선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선수입니다. 성광도 피했고요. 이건 에피나가 좀 예상을 했네요. 빼고 빨라요. 네, 바로 왔습니다. 성광 반응했죠? 성광 반응했는데 준박! 야, 이거 준비 잘했네요. 자, 헬레인저 위치 맞고요. 준비 잘했어요. 은신처에 카파만 남았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설치가 될 줄 알고 충격 화살과 설치 사이드 이후에 스킬로 막을 생각까지 미리 한 여러 가지 셋업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두 개가 좋았어요. 이게 그 함정 하나 때문에 지금 다 같이 차고에 몰려 있어서. 아, 근데 이게 확실히 좋은 팀이에요. 글로벌 e스포츠가 만만한 팀은 아닌 게 이거 팬이에요. 그렇죠. 네. 와, 오더가. 오. 그러니까 지난번부터 확실히 느낌이 오더가 좋아요. 자, 그런데 팀이. 차고. 아, 에스페란자. 네, 이거 근데 위험해요. 총기 하나 떨궜죠? 그렇죠, 이게 제 스킬로시. 자, 준바가 버텨줄 수 있나요? 이거 아직도 에피나 조심하는 거 봐요, SK로시. 아, 준바! 아, 나와줬어요! 준바가! 와, 에피나와 함께! 아, 근데 확실히 준바가 되게 잘하네요, 예. 자, 골로 체력사. 아, 이거 두 번의 위기를 견뎠습니다. 좀 보내주면서 A숏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이 와. 오퍼를 해주네요. 오. 예. 비켜줘야죠. 차 빼줘야 되고. 네. 이중 주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런 건 민감하거든요. 자, 이거 네 번째 라운드 오퍼 네. 라운드에서 참 그 예, 오퍼레이터까지는 최고 시나리오였다면, 그러니까 SK 로시가 가끔 무리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지역에 거의 탑인 이유는 있거든요. 아, 그렇죠. 준바가 이거 리테이크 해야 돼. 이거 네. 그냥 우주장벽 그렇죠, 쓰고. 그렇죠. 그렇죠. 뛰어내려야 돼. 지금. 자, 네, 내려옵니다. 내려왔어요. 헬레인저 조심해야 돼요. 언더 이버 죽고. 아, 헬레인저가 스킬즈. 자, 준바가 이거라도. 예. 이거는 화력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아, 이거 AR로? 이거 무리하는데요, 또 SK로시 이거. 네. 아, 이거 혼자 너무 신났어요. 아, 무리해요. 와, 땡큐죠. 미끼였는데. 미끼가 너무 빨리 터졌어요. 자, 추적자 활용해 주죠. 정보 얻을 수 있습니다. 준바. 아, 카파의 우퍼. 에스프렌자가 좋았죠. 아, 스킬즈 샷이. 자, 이러면 2대2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스파이크 드라이브예요. 5K가 스파이크를 들고 있는 선수를 잡아줘가지고 인도한테비 맞았죠. 그렇죠. 눈 멀었어요. 눈 멀었어요. 차고 쪽에요. 자, 천천히 총 바꿔요, 저 버니. 잠깐만요, 이거 근데 스파이크 정도 어디 가나요, 그 선수? 그냥 소리만 내고 뭔가 페이크를 치게 되는 뒤로 가는 척하고 연결 그쵸? 라인 쪽으로 가려오는 것 같은데 네. 근데 버니 오퍼를 아직 들고 있기 때문에 버니는 그냥 뒤에서 기다려주면 됩니다. 예. 자, 소리 들렸죠? 네, 사운드 샜어요. 자, 이거 풀리고 나올 때 빵! 와, 그렇죠. 좋았습니다, 버니! 드디어 풀렸네요, 버니 선수. 네. 아, 도전진합니다, SK로시. 아니, 이 선수는 총구 봤어요. 뭐. 봤어요, 오른쪽에 있는 거 알아. 일단 왼쪽 체크하고 오른쪽 찍고 나갑니다. 이거! 아, 에스페란자 승리했어요! 자, 미드 럴킹 인원이 있기 때문에 아, 에피나가 한 건 해준 것 같은데요, 에피나가 해줬습니다! 자, 스킬즈의 감은 오늘 굉장히 좋고요. 4대2 침착하게 하면 됩니다. 와, 근데 이거는 약간 읽은 것 같아요. 미드 럴킹을 에피나를 심어주면서 A쪽에 들어왔던 SK로시를 보는 그 순간에 A 백업은 빠르게 당겨줄 수밖에 없는 거고 끝까지 에피나가 기다리고 있다가 변수를 만들려는 미드 확장하는 선수를 잡아내면서 그 변수마저 지워버리는. 자, 41초 남았고요. 아, 이거 버니 끌어쳤어요! 좋네요. 사랑합니다. 오늘 괜찮아요. F4Q의 경기력이 사실 졌던 라운드는 글로벌 e스포츠가 잘한 느낌이었다면 F4Q가 확실히 가져올 건 가져오고 있어요. 자. 있어요. 아, 놓치지 않네요, 버니! 자, 들어왔어요. 백업 좋아! 자, 다 투자했습니다. 모든 걸 투자했어요. 잠깐만, 양각이었는데 에스페란자! 오! 자, 근데 카파의 오퍼 3대2 10 seconds left. 네, 설치만. 이걸... 시간 없어요. 와우! 5K. 시간 없어요. 그렇죠. 이거 저 시간만 써라. 아, 좋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인도한 냄비 타이밍에 같이 나가야 돼. 하나, 둘. 셋. 네, 가죠. 자, 에피 나와요. 그렇죠. 신경절도. 그러면 이런 뛰어내려야죠.
헬븐 내려오고 헬븐 잘렸으면 아. 들어와야 돼 피나. 아. 타이밍이 안 맞아요. 네. 자, 준바가 하나 잡았고요. 그래도 준바가 이러면 같이. 네,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글로벌 스포츠 같이 총기 많이 떨궜어요. 잘 속이 지쳐졌었어요. 6대 4. 나가는 건 위험합니다. 어, 어, 이게 뭐야? 안 돼요! 어, 손 안 맞았어요! 아, 이게 네. 둘 다 스턴 때문에. 네. 자, 근데 골로는 좀 약간 좀 본인 스스로 어이없을 만한. 야, 이건 좀 아니다. 어, 이때 준바가 졌어요. 언데븐의 5K. SK 루시가 부스팅에서 올라가 있었습니다. 2대2. 허니. 와, 와, SK 로시 대박인데 오늘 에피나가 폼이 나쁘진 않았어가지고 내 자리가 안 좋아요. 자, 숏에 나간 거 알고. 아, 다행히 안 맞아요. 아, 자, 글로벌 e스포츠는 진짜 A에 대한 고집이 좀 있었는데 스킬질. 자, 트레이드 됐어요. 아, 골루가 3킬을 기록하네요. 아, 이러면 어렵죠. 골루가 차고에서 다 해주네요. 골루 4킬. 스파이크 다운. 야. 잡히면 에이스입니다. 골루에게 잡히면 에이스. 근데 이게 반대로 말하면 수비에서의 오퍼레이터를 그래도 글로벌 e스포츠 와, 에피나 오늘 에임 좋아요. 글로벌 e스포츠는 공격 오퍼나 약간 운영으로 그걸 타개했지만 반대로 F4Q는 그걸 이길 만한 다른 묘안이 있어야 됩니다. 야, 이거 싸워주나요 골루? 와, 에이스! 아, 잘 쏘네요. 네. 근데 이게 뭐 이러고 결과가 좋으니까 할 말 없는데 제가 감독이면 전 짜증 날 거예요. 아, 저거 갖다 떨궜으면은. 네. 전재산이거든요. 네. 에스페란자 트레이드. 인도한입이 맞았어요. 에피나가 와줬고 준바가. 어, 잠깐만요. 이거 그래도 빠른 결정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차고 쪽에 오퍼가 있으면 A가 뚫리는 게 이런 게 이제 문제인 그렇죠. 거거든요. 아, 우주 장벽. 안전하게 안전하게 하네요 글로벌. 와, 이거. 와, 오, 오. 준바가 잡았고요. 골루? 어? 자, 팀 있어, 팀 있어요! 와, 와리가리, 와! 아, 자, 고무줄, 고무줄, 고무줄! 자, 지금 빼고 왔어, 와! 아니! 이거, 이건 근데 인정. 아, 이거는 인정해야죠. 이거 저 글로벌 e스포츠가 너무 잘했어요. 와! 와, 반샷, 반샷! 와! 아, 이거! 와, 이거! 보였나요? 아, 보이긴 했는데. 네. 그러니까 허벅지가 살짝 보였는데 그거를 긁네요. 네. 한쪽에 들어가는 방법밖에 네. 없어요. 지금 스킬도 많이 없어가지고. 이게 지금 SK로시가 아~ 네. 순풍이 없는데 와, 이걸 그냥 순쪽으로 와! 아니! 아니 뭐 뒤가 없어요. 와. 저걸 또 리필해서 빠지고 참. 와. 잘하네요. 자신감이 있으면 확실히 역시 Z는 자신감으로 하는 건가요? 와, SK 로시 대박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라운드였어요. 에이스, 에이스예요. 와. 와. 두 번의 에이스가 나옵니다. 야, 진짜 SK 로시 골루가 돌아줬거든요. 아, 네, 에피나의 움직임을 예상했는데요, 지금? 네. 아, 아 이겼어요. 그래도 잡았어요. 네, 골루 이겼습니다. Exactly 자. 신경절도로 위치 확인해 주죠. 이러면 에피나도 다시 안전하게 뒤로 돌릴 수 있습니다. 와, 이거 쫓아나와? 어, 아니, 이거 아니 오퍼를 왜 쫓아나와? 오퍼 어디가? 저기요! 아니! 와, 스킬즈 트리플 킬! 진짜 이게! 와, 아니 이게 뭡니까? 아, 이렇게 될 게 아니었는데! 와, 이건 좀 메탈이 흔들릴 만한 라운드인데요? 이거는 거의 SK로시가 그냥 신경을 흔들기 위해서 나갔나 이런 생각이 들 네. 정도의 라운드였어요. 와, 아, 이거 말. 그러니까 이게 아. 그냥 나갔는데 그 결과가 좋으니까. 버니 날아오르는. 와, 와 아니에요. 어? SK로 씨 오늘 무조건 최상급이에요. 와, 아니, 좋을. 와, 스킬질 잡았습니다. 오, 저, 제가 정신이 나가겠어요 이러다. 잘 와. 끌어쳐요. 3대 2. 와, 이거 사냥꾼의 분노로 스킬질을 줄여준 에스페란자. 아, 이러면 설치 못 해요. 네. 균열도 있고. 자, 설치는 뒤늦게 했습니다. 와, 이거 할 생각이죠. 자금이 있으니까. 가려 주고. 네. 자, 연결부 라인에서 골루가 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골루를 진입하기 위한 셋업이죠? 네. 같이 나와야 되는데 자 네. 위쪽에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어 설치 못했어요. 어 찍혔어요. 백협죠. 어! 네, 스킬즈가 잡히긴 했는데 또 한 명 긁었어요. 오 주바 위치 알고 있어. 뛰어내려요. 뛰어내려서 아! 헬레이저가 아니 뛰어내려서 에이미 어 네 버디가 잡았고요. 카파 2대1 위치 찍혔습니다.
이거 방심하면 되고 오른쪽 봤어요? 어디 약간 반응이 느려. 와 중간 승리하네요. 역시 카파는 좀 느리네요. 움직이는 게 예. 브라이트. 자 에피나 뒤쪽 돌아온 거 어떻게 막을 건가요? 어떻게 막을 건가요? 자 중력의 샘 홀로 잡혔습니다. 다 해체됐어요. 이거 SK 러시가 그 위에 있어요. 어 이거 네. 위험해요. 어 이거 아 해체됐어요. 아 이거 아니 방금 SK 러시도 앞으로 순풍을 쓰면서까지 여기서 최악은 럴커 하다가 럴커가 잘리는 거예요. 자 러시 들어왔어요. 오 에피나 스킬지 잡았고요. 반해체 잠깐만 반해체 반해체 어 해체 하나 더 중력의 샘 방해해줬습니다. 중력의 샘 믿고 그런데 이거 빼자 해체 한 번 더 해체가 됩니다. 아 이거는 아니. 아 이거는 하여튼 이번 LCQ에 단단히 준비를 해왔다는 것은 보이고 어떻게 보면 네. 본인들의 그렇게 들이대는 성향도 오히려 잘 활용하는 방법으로 지금 살리고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진짜로 SK로시가 놀라울 정도로 호전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들이대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렇게 오퍼레이터로 잡을 수만 있다면 진짜 저것 때문에 아마 F4Q가 경기 내내 머리에 쥐났을 거예요. 맞습니다. 예. 준비된 Z로 그냥 갑니다. 자 레이즈가 아니에요. 오, 근데 5K가 바이퍼예요. 이제 바이퍼. 네. 이런 것들을 좀 준비했다라는 어떤 얘기를 한 적이 있긴 있었는데 과연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고 에피나의 또 이제 스카이. 이렇게 된다면은 아마 이번 대회를 좀 마주하면서 그 새로이 준비한 조합을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자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아우 잡혔어요. 이게 램프 백업을 연막으로 가리고 나오는 러시였거든요. 자 연막 안에 에피나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인도하는 빛 에피나 그리고 나가는데 먼저 너무 먼저 나왔어요. 자 근데 괜찮아요. 좋은 교환이었고 자, 체력이 와 5K. 네 이거는 5K가 되게 잘한 게 뭐냐면 총기가 자, 너무 짧아요. 자 줌바 계속 버키 들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SK 러시 올려주고 줌바는 제발 램프로 들어와 주기를 바라겠죠. 이번 SK 러시가 나갈 것 같은데요. 와 SK 러시가 뒤를 봤어요. 시간 봐야 돼. 시간 봐야 돼요. 아 근데 많이 떨궜어요. 이거는 저도 이득이긴 해요. 그래도 이기면 대박이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안 봐요? 와아 설치됐어. 이게 버키라. 스케일즈가 몇 명을 잡느냐가 중요하지요. 자 같이 독사의 구덩인데 와 오 준바가 잡았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 진짜. 자 근데 5K 잡혔습니다. SK 로시 네. 근데 좀 말린 라운드가 됐어요. 그래도 에피나 골로 잡았고요. 설치가 됐고 반대쪽입니다. 원샷 원샷. 와 이거 살았어요? 이거 살았어요? 네. 와 자 이거 버텨낼 수 있나요? 헬렌저 지금 막가 말렸죠? 네. 아 이거 이게 쉽지 않은 각인데요. 아 내 움직임에 자신감이 너무 없어요. 오 네. 아 에임도 안 따라가고요. 방금 정보가 다 없어지면서 네 오퍼만 살리고 나머지가 좀 몸을 맞아줘야 됩니다. 헬렌저 잡혔고 충격 화살. 오! 야 SK로시 교환이도 잡았어요. 야, 여기까지일 것 같은데 SK로시 무리하는데요. 3대3 오퍼 들고 어디 가요? 데미빨 던져주고 아니, 오 잡았어요! 잡았어? 잡았어요! 이걸? 이걸 다 같이 나오면? 자 5K! 예 이제 살려 이거 살려 이거 살려야죠. 네. 예 그렇죠, 도망갑니다. 헬렌저의, 헬렌저의 네. 눈물 가도가 오퍼레이터 그렇죠. 예 통발의 고등어 때문에 네. 자 골루가 잡혔고요. 자 들어와요. 다시 텔포 소리 SK로시 엉켰어요 아 갑니다. 에이스도 언젠가 흔들리죠. 시간 딱 쥐진 것 같아. 시간 근데 설치돼요 설치가 딱딱딱딱 됐어요 안 됐네요 0.2초 안 됐어. 아 이게 정보가 없는데 이거를 돌리는 거는 아 이거 오히려 뒤 잡겠는데요. 싸우세요. 오포 아 큰일 났습니다. 공격 오포. 자 월샷까지 맞고 설치도 못했어요. 큰일 났어요. 그냥 오퍼 오퍼 순간 몰랐는데 이거 줄 수 있나요? 죽었어요. 골룰 잡아냈고요. 자 칼폭입니다. SK 로시 자 찍혔어요. 와이 네 반응 좋았어요. 네 반응 잘 눌렀고 근데 이게 갇혔죠. 체력도 없고요. 자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스킬이 빗나갔어요. 되긴 했습니다. 4대3
에스페란자가 진짜 잘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줌바에게 끝나거든요? 에스케로시가 번지 잡았어요. 스킬지가 나올 수 있는 위치. 아 근데 오퍼레이터 진짜 잘 쓰는 거 같아요. 제가 여진으로 묶어두고 또 나가요? 욕탄 앞을 봐주거나 뭐 이거 설마 또 당해? 이거는 예상을 해야죠. 이건 아니에요. 이거 많이 흔들립니다. I have the spike. 그러니까 예상을 해서 뭐 무서운 것보다도 굳이 그렇게 일찍 확인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많이 아쉽네요. 네. 자 골로 한 대 맞겠는데요? 안 맞았나요?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리에치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 스킬 때문에 내가 설치가 가능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사실. 자, 그래도 신성 폭발로 이겨내나요? 네, 카파는 확실히 너무 근데 이거는 기다리는 게 맞아요. 왜냐면 윈도우까지 오면은 트리플 각을 본인들이 만들기 때문에 기다려야 됩니다. 네, 시간 충분하고요. 자 연결부와 기억자 라인을 지워주려고 하고 있는 준바입니다. 자 그리고 나 윈도우는 누가 보나요? 근데 윈도우에서 나올 때 에스페란자가 끊어줘야 됩니다. 이거 자 이걸 걸어오나요? 근데 여기까지 지금 카파가 A다리 자, 오른쪽 A다리 에스페란자가 승리했어요. 에스페란자 앉아서 안 맞았어요. 헬레인저 준바 잡았고요. 네, 스킬드 체력치 됐네요. 이걸 이겨냈습니다. 7대5. 네 목욕탕 그 램프에는 준바가 기다리고 있고요. 네. 나갑니다. 자 벤츄얼 빠졌고 골로가 준바를 잡았어요. 램프에서 준바가 불리한 각이에요 이거는. 헤드 머리 맞아. 체력 많이 빠졌습니다. 스킬 들어오네요. 네. 성강 4대3 욕탕을 먹혔고 양각이에요 근데. 네. 이 욕탕에서 소리가 들려서 지금 버니도 반응이 카파! 중요한 거 하나 해줬고요. 야 근데 램포 양각이라 어렵죠. 가야 될 각이 너무 많네요. 같이 들어온 턴에 신성파동. 위험해요. 잡혔습니다. 이러면 또 준바는 저지기 때문에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죠. 이럴 때 진짜 답답하죠. 저지 샀는데 나 쪽으로 안 왔을 때. 그렇죠. 그리고 혼자 남았을 때. 들어가면서 그래도 자리가 많아가지고 죽기는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꿔주고. 근데 주요 거점을 다 먹혔습니다. 정원 쪽 분수. 이건 소리 들리면 그냥 달려오겠다는 거죠. 뭐 순풍을 써서라도. 순풍을 상승 기류만 있네요. 자 일단 해체 소리를 내 보겠죠. 이거 어떻게인가 위에 서서 약간 변수의 각을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그래도 센스는 있어 확실히. 네. 30 seconds left. 자 정원설 해줍니다. 잠깐만 헬렌즈 어디가요? 어디가요? 호기심이 너무 어디까지 가요? SK로시가 뒤를 봐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안전하게 설치하고 빠져나오면 됐는데 그냥 기억자에 있거나 아니면 안쪽에서 그냥 양각 잡고 있으면 되는 건데. 근데 셋 다 오는 거 봤죠? 충격 화살. 이걸 해주네요. 바로 앞에. 이거는 이거는 진짜 기회가 저 충격 화살 하나에 날아갔어요. 네. 헬프가 안에 들어왔어요. 버니 위험해요. 근데 자르고 빠지면 되죠. 예. 네. 나도 한다. 자, 체력 30초. 자, 30초 안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지진강타로 밀어내고 오포딜 못하게 하고 나가는 건데요. 자, 근데 중력의 셈 때문에 시간이 꽤나 끌렸고요. 램프. 자, SK로시가 준발을 잡았고 골로! 근데 SK로시가 잘하긴 잘하네요. 에스페란자가 헬렌저를 끊어주긴 했는데요. 이거 스파이크 돌리기에도 시간 애매하죠? 다운이죠? SK로시. 버니가 꼬챙이로 마무리! 오퍼, 드랍. 준바가 만약에 이기면은 램프에 갇혀요. 역시 지르네요. 사냥꾼의 분노. 서로 교환! 준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바가 이건 읽었어. 준바가 100% 이거는 사냥꾼의 분노 램프 쪽 지우고 나오면 목욕탕에서 온다. 이거 11대9로 가네요. 준바 정말 차분하게 잘 기다려줬네요. 읽었어요. 네. A로 가는 저 페이크를 넣어놓고 이번에 숙공이에요. 자, 들어온 거 봤어요. SK로시가 먼저 잡혔죠. 이러면 3대2 스파이크 다운. 시간만 끌어주면 되죠 이제는. 네, 추적자 물렸어요. 이거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안 돌려요? 그냥 설치하나요?
자, 버니에게 AR을 건네줍니다. 설치하네요. 근데 이게 총기가 업그레이드 네. 되긴 된 거라. 스파이크 플랜티드. 제가 보기에는 기역자에서 각을 잘 잡아야 되는데 이거 골로 들어가 있어요. 네.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아, 너무 한 방향 아닌가 이거? 네, 3대2인데요. 인도하는 아. 와, 와, 연막에 갔어. 연막에. 긍등거에, 긍등거에 안 보여도 쏜다. 자, 준바가 골로 잡았고요. 2대1. 아, 버니. 스킬 연계 들어갑니다. 네, 밀어내야죠, 이렇게. 글로벌 e스포츠는. 와. 네, 끝까지 밀어내야 돼요. 네, 끝까지 밀어내야 돼요, 진짜. 와, 와 버니! 네. 와. 와, 신나네요, 버니. 아, 그 두 번째 상승기를 조금 그랬는데 아무튼간에 뭐 SK로시처럼 네. 나도 보여주겠다. 그럼요. 자, 확실히 오퍼레이터 적절하게 활용하는 모습 이번 세트에서는 시청자분들께 보여줬습니다. 야, 그렇죠. 이렇게 떨어질 순 없죠. 아, 결국 마지막 와. 세트로 갑니다. 13대9로 두 번째 세트를 가져가는 F4Q입니다. 만약에 초반 분위기를 잘 끌어가서 버니에게 오퍼레이터가 주어진다면 쉽게 풀어갈 수 있는 와 근데 그 와중에 SK로시 전반전에 끌어모은 킬로 23킬을 그래도 했네요. 예, 네, 근데 사실 거의 후반전 거의 6개 라운드 중에 1킬밖에 못했거든요. 아 그렇죠. 그랬는데도 ACS가 284예요 그걸 또 막아냈을 때 목욕탕에서 나오는 거를 기다렸다가 역시나 억각에서 아, 두 명을 잡아내는 요런 어떤 그 게임 리딩 능력이 있다 보니까 준바가 이제 계속 이제 맹활약을 하고 있죠. 자, 2M3입니다. 글로벌 e스포츠. 네, 글로벌 e스포츠는 이번 LCQ에 오면서 약간의 조합 변화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전에도 2M3였지만 그전에는 여전히 오맨을 사용하고 킬조이를 사용하다가 이번 LCQ 때 헬레인저 선수가 이제 아스트라로 전환을 하고 골로 선수도 사이프로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쪽에 시동 걸 준비를 해주고 있는 글로벌 e스포츠입니다. 어, 뱀발 잘 들어갔어요. 아유, 어, 신나게 전하네요. 와, 야, 진짜 아, 이렇게 들어가는군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 말고 할 게 많지가 않은 조합인데 데뷔가 됐어요. 뭐 스킬 다 맞으면서 들어왔고요. 예, 야, 진짜 후진은 없다. 네. 예. 자, 각 주지 않습니다. 5K. 네, 경선으로부터 밀전 사인이에요. 자, 뱀이빨. 자, SK로스 잡혔고요. 네, 한 명 남아있는 거 확인해야죠. 자, 이제 리테이크 하면 네. 되는데. 자, 스크린룸에 골루 선수가 있습니다. 어, 이거 헬레인저 선수가 확인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카메라로. 네. 와, 근데 이렇게 되면은 헬레인저 때문에 약간 변수가 생겼죠? 자, 스케지가 에피델을 잡았고요. 오, 오 카파! 와! 와! 대박이네요. 자, 중력에선 끌어당겼고요. 아, 야, 스킬 연계까지 들어가면서 이거를... 야, 이거를 한 명 잡고 졌다. 미드는 셔터 내려. 아, 와. 버니가 어떤 생각한 거냐? 설마 또 오퍼가 나오겠나? 그렇죠. 야, 이거여서 좀 몸을 내놓은 건데 이건 좀 낚였습니다. 아, 지진 강타까지 들어오면서 에피나를 노려보는데요. 와, 스킬 보세요. 스킬. 어, 쏟아지는데 어? 교환됐어요. 네, 한 명 잡은 게 정말 대단할 정도로. 네, 이렇게 되면 공격 오프가 에스페란자가 잡았어요. 아니, 에스페란자 반속이 너무 빨랐어요. 제가 찍혔죠? 아, 확실하게 아, 확인해주고요. 딥라인까지 봐줍니다. 오른쪽! 아,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네. 마지막 순간에 본 것 같아요. 네, 일단 헬렌저를 마크를 에스페란자가 해야 되고요. 나머지 결국 스크린룸 어떻게 밀 거냐인데 자, 스킬지가 스크린룸 쪽에 둘입니다. 연막샷. 와! 에스페란자와 준바! 네, 저 오퍼레이터 챙기고 있거든요. 자, 중력이 샘! 자, 반해체는 됐고 야, 이건 이겼죠. 야, 네. 5K가 승리를 거두면서 A메인 정도만 봐주고 나서 나머지가 그냥 오히려 B를 좀 세게 보거나 이런 식으로 어, 지금 쓰네요? 이거 써요? 여기서 써요? 와, 안 죽었어요. 아. 근데 페인트 탄 날아옵니다. 와, 이거는 약간은 예, 페인트 탄은 가긴 했지만 할 거 다 해줬죠? 오? 에스페란자 잡힙니다만 아, 이거 시간이 애매해요. 돌릴 정보도 없고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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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허벅지 어! 아! 아니 그래도 유리하긴 한데 네. 어, 너무 칼폭 썼습니다. 일단 시간이 없어 시간만 끌어주고 살아남기만 와. 하면 되는데 잡네요. 네. 자. 그래도 버니가 잘해주네요. 그렇죠. 네. 페이크를 주고 그렇게 돌리는 건데 이것조차도
아, 예. 잠재 걸렸어요. 이제 그냥 들어가야죠. 급합니다. 네. 자, 오퍼 대기 중. 어니가 노리고 있어요. 와, 아. 우주 장벽 같이 갈라줍니다. 알아요, 이거. 어? 기다리는 게임이었는데. 컷원. 야, 에피나와 에스페란자 좋거든요. 와! 에피나. 네, 옛날부터 에피나가 이런 수비 되게 잘했거든요. 그렇죠. 헬레인저만 남았습니다. 같이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서 오퍼레이터를? 이거는 아. 좀 예. 급한 선택이었죠. 예. 자, 스크린 룸으로 내려왔습니다. 에피나 신경절도 있어요. 5K가 잡아냈죠? 어, 총기. 스킬즈. 어. 이 스킬즈가 나가면 위험해요. 버니 자, 위험해요. 잠깐만 뒤에 지금 에스페란자 오고 있죠. 에 이거 왔어요. 자, 스파이크 다운입니다. 버니가 아~ 시선 돌아간 스킬즈를 잡아냈습니다. 버니가 오퍼가 진짜 많이 늘었네요. 네. 예. 자신감도 확실히 생겼습니다. 네, 워낙에 뭐 게임 센스에 있는 선수인데 오퍼레이터를 단기간에 집중한 것 치고는 대회 때 이렇게 안정감 있게 쓰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그리고 뭐 총만 바꾼 게 아니라 요원 자체를 그렇죠. 바꿨는데 이게 적응이 잘 되고 있습니다. 와, 이거 뭐? 오, 야, 이거? 와, 와 이거 와, 이렇게? 와, 아! 오클림! 아! 어,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야, 이거를 열었어요. 그리고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방금 버니만 잡히지 않았어도 줌바가 삐에서 기다리면서 스파이크를 떨구는 플레이가 나왔을 텐데. 이거 SK로시였고 동구 몰라요. 알 수가 와, 없어요. 아, SK로시가 해주네요 중요한 예. 시간에. 아, 이거 사실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버니 보여요. 집중력 올라가죠. 야, 아, 버니, 잘 도망갔어요. 이 와중에 꼬챙이가 본 건가요? 지켰죠? 와, 버니 너무 좋은데요. 망설임도 없이. 예, 버니가 안정감이 있어요. 예. 하나 엔트리였으면은 1세트 때 SK 로시에 그렇게 얻어맞았으면은 날리는 선수가 대부분이거든요. 아 그렇죠. 와, 와 여기서까지 이겨주면 네. 이거는 분위기 다 가져왔어요 버니 선수. 이거는 그냥 남아시아를 잠재우는. 예. 1세트 기억 안 나죠 이 정도면. 자 근데 렌저 이번 샷은 좋았고요. 자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와 이 와중에. 경기를 포기하고 오퍼를 줬어요. 이야, 야 대단합니다. 2대 4고 오퍼 줘라. 이거 우리 SK 로시 갖다 줄 거다. 예, 와. 기다리고 있어요. 올 거. 이거 왠지 또 운명의 장난처럼. 반응 좋았어요. 벽이에요. 아, 벽과의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아하, 반성합니다. 집요하게 파는데 한번 통하긴 했고요. 야, 이게 통하네요. 벽은 와. 못 막죠. 네, 네, 벽은 못 막아요. 벽 느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순간적으로 마우스를 90도를 아니 180도를 비틀고 당기는 거라. 예. 와, 근데 이걸 아직 도망가. 뒤도 안 보고 뒤도 안 보고 도망가. 체력 없으니까. 아, 한 번 더 봤다가 포기하죠. 네. 준바 캠프 파괴 시켜주고요. 연습장 같아요. 아, 뒤로 돌아왔습니다. 어? 근데 문제는 헬렌저에게 말릴 수 있어요. 헬렌저의 네. 위치를 체크 안 하면. 자, 진지하게 헬렌저 좀 잡아주세요. 뒤. 잡을 수 있어요? 봤나요? 아, 여기서. 이걸 줬어요. 이러면은 드로한 듣고 에피나가 잡긴 했고요. 어디가? 아니, 어디가 반말이 죄송합니다. 어디 가요? 네. 자, 준바가 스킬즈 잡았습니다. 자, 와, 뒤로 네, 반응 좋은데요. 와! 와우! 자, 근데 2대입니다. 아니, 경기력! 와. 인도하는 빛. 자, 버니와 에스프렌자가 해줄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안 들어왔어요, 인도하는 빛이. 와, 와. 이거 SK로시 때문에 이기겠네요. 와. 야, 이러면 6대 5. 아, 이러면 진짜 정인호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위험해졌어요, FQ. 근데 또 그게 있거든요. 예전에 오퍼 주워야죠 또. 준바? 근데 스킬 연계 들어올 거거든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뒤를 노립니다. 오! 가디언 못해! 가디언 못해! 아 이러면 말았죠. 예. 스파이크 다운. 근데 방심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네. 리닉스. 버니. 버니. 자 골로만 남았어요. 야 7대 5를 만들어내네요. 무난한 F4K 승리가 되지 않을까. 자 에피나 쪽으로 와요. 네 에피나가 저게 이걸, 에피나 선생님! 오! 뒤돌았어요. 자 떨어졌죠? 에스페란자 잡힙니다. 아니 에피나 언제 와요? 에피나 해줘야 될 타이밍이거든요.
둘은 잡아야 돼. 둘은 둘은. 자, 다 뒤통수가 열려 있어요. 하나, 에피나. 하나, 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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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아, 장전 타이밍.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아, 에피나. 자, 설치됩니다. 뒤에. 아, 뭘로? 정보가 아예 없어서 그래요. 여기에 원래 몇 명 있었고. 근데 총기를 가져오긴 했거든요, 버니는. Found my wire. 아, 근데 양각이라 힘들겠는데요? 자, 1킬 하면 신경절도 나옵니다. 초고 봤어요. 한 명. 와우! 두 명까지. 버니가 잡았어요. 아니, 이거 에피나가 잡은 게 아니라 버니가 잡았어요. 아, 순간 에피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위에 보니까 버니였어요. 네. 그러니까 어깨 너머로. 예. 와. 에피나 입장에서 뭐지? 뭐지? 어, 내 스프레이 이거 좋았나? 이상한데? 네, 여기, 아! 1대1대! 1대! 아, 네, 근데 원래 어려웠던 라운드였고. 글로벌 스포츠 입장에선 오히려 예상 못할 것 같아요. 설마 적군도 그럴까? 와, 근데 이거 메인 잘린 거 커요. 근데 이러면 이제 미드 쪽 예상해야죠. 아, 근데 에테로시가 진짜 잘 쏘긴 잘 쏘네요. 자, 카파 위치 들켰어요. 어, 숲으로 들어옵니다. 인도하드 빈. 언제 여기 가졌어? 에스케로시 뒤. 와! 아니 언제 여기 가졌어요? 어, 이 선수 뭐죠 진짜? 총기 업그레이드 다 끝납니다. 아니 이거 그냥 이거 5K가 해야 돼요. 들어가서 그냥 구덩이 그렇죠. 올려버리고 그냥 해야 돼요. 멱살 잡고 해야 돼요. 와, 아, 그렇죠. 해줬어요. 구덩이 올려야죠. 그렇죠. 그렇죠. 바로 올리죠. 이걸 해야 돼 이걸. 이거 자. 몰라요 이러면. 카파 체력 많이 빠졌습니다. 이건 독성이 엄마 플레이 정말 영리했어요. 자, 데미빨도 들어가면서 데미지 들어가겠죠? 아파요. 쫓아냈어요. 추적자도 물렸고. 어, 이거 할 만해졌어요. 네. 설치도 됐죠. 이걸 뚫을 수 있을까요? SK로시도 없는데요. 아, 이게 설치했지만 조금 더 괜찮았으면 메인을 먹으면 끝나는 경기인데. 그렇죠. 자, 카파의 스킬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글로벌 스포츠도 그렇다. 그렇죠. 인도하는 빛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는데 한번 써서 이제 없어요. 아, 골로 잡혔어요. 아, 이거 5K가 하나 큰 거 하나 해줬어요, 이거. 와. 자, 줌바가 나와 있는데요. 어, 잠깐만요. 오. 시간. 2대2. 시간 아직 돼요. 그렇죠. 정보는 얻었으니까 기다리면 돼요. 자, 헬렌저밖에 없습니다. 안 돼, 시간 안 돼. 아, 5K가 해냅니다. 바이퍼가 저기도 되게 오랜 시간 사운드를 안 냈다라는 얘기는 진심이란 얘기죠, 이쪽이. 자, 이러면 오퍼레이터와 마주칠 수 있는 5K입니다. 와, 네스테로시도 끝까지 기다렸어요. 아, 두 번은 안 당한다. 자, 내려온 소리 다 들렸죠? 두 명 들었죠, 사운드? 네. 오, 근데 준바가 이겨냅니다. 이거 SK로시. 구석에 SK로시가 준바 잡게 되는데 트레이드. SK로시 잡아야 돼요. 2대2입니다. 와, 이거 양념된 거 알아. 와, 이거 콜로 양념된 거 알았어요. 와. 네, 에피나가. 와. 아, 근데 SK로시 대박이에요, 와. 진짜. 잘 쏩니다. 이러니까. 미드를 팝니다. 이거 오, 오? 지진강타로 밀어내고 나가나요? 아, 이거 보여줬었죠. 아, 상황 상대로 보여줬었죠. 야, 이거 큰데요. 이거 결국에 미드를 안 내주고 A는 리테이크. 아하. 그리고 B는 원래 오퍼레이터로 막을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자, 5K가 골을 잡아주긴 했는데요. 트레이드 됐습니다. B로 가야 됩니다. B로 가야 돼. B로 가야 돼요. 네. 자, 준바. B로 가야 돼요. 이거 지금 A는 올라올 때 머리 볼. 아, 여기는 정보가 너무 애매했는데. 자, 혼자 남았습니다, 버니. 네. 들어가야죠. 한 명 돌아서 봐야죠. 스크린룸을 잡아먹을 생각인 거예요. 네. 여기를. 자, 인도아드비 들어왔습니다. 반을 했고 잡아먹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뭐 하면 되냐? 준바가 억각으로. 와, 잡아냈어요. 이거 할 만해. 자, 그리고 저지거든요. 추적자로 어디서 오는지 알고 있습니다. 봐봤어요. 자, 이거 기적 쓰나요? 준바 빵! 나올 때! 빵! 자, 3대2. 어, 이거 어려운 거 됐어요. 됐어! 했어요! 야, 이거... 자, 2대1입니다. 내줄 필요 없습니다. 에스페란자와 버디! 야, 확인은 했어요. 이거 또 경기 쫄깃해집니다. 이러면 11대11 동점. 어, 월샷 조심. 와! 설마... 이거 헬레인저? 와! 이걸! 이 선수가 이렇게 가끔 기적적인 클러치를 하는 선수라서 리더예요, 지금 글로벌 e스포츠. 미친 우클릭 이거. 와... 그냥 들어와야 올 때면 오히려 차라리 바꾸는 걸 예상을 할 텐데. 어, 그래도 한 명 붙었어요. 이거 방심 유도하나요? 신경절도? 어, 이거 나와요, 나와요. 아, 스킬즈. 스킬 쓰는 타이밍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윈도우를 먹었어요, 지금? 제가 보기엔 이번 경기 꽃은 준바입니다. 그렇죠? 아, 스킬즈 잡아냈어요. 네. 어? 그리고? 에스페란자? 에스페란자의 위치를 지금 모르죠. 에스페란자! 아, 잡아냈어요! 자,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12대11 가기 직전.
네, 에스케리오 씨는 스킬이 올 때 오히려 더 나가네요. 네. 오, 에스페란자 했어요! 에스페란자 했어요! 아니, 웬일로 에스케리오 씨가 이런 미스를... 흔들렸어요! 네. 야, 근데 저런 미스가 거의 생소할 정도로 잘 쏜 선수인데. 그렇죠.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런 미스는. 아... 아니, 오퍼레이터 쓰고 저지까지 활용을 옆에 막 사놨는데 아무것도 못 쓰게 생겼습니다, 지금. 셋업을 해놓고 스킬 써도 돼요. 자, 인드와드 빛. 일단 밀어냈고요. 헤븐까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근데 스킬즈의 위치가 많이 반복되는 자리가 아니어서 스킬즈 자리를 아, 지금 아래쪽. 아, 에피나 잡았고요. 에스페란자. 야, 됐어요. 연장 갑니다. 아, 어렵네요. 헬레인저 잡힙니다. 와, 진짜 이게 지면 끝이기 때문에 더욱더 쫄깃한 글로벌 리스포츠가 그렇죠. 많이 했던 네. 이거! 네, 그냥 밀고 옵니다. 나오는 거예요. 네. 이거 그냥 나와요. 아, 들어와요! 버니 잡았어요! 잡았어요! 트레이드! 아, 버니! 어? 자, 로시가 둘 잡았어요. 어? 로시 체력 100에 중갑. 아니, 어디? 레이즈보다 먼저 들어와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아, 이건 근데 그냥 글로벌 스포츠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이거는. 이거 원래 많이 썼던 자국에서. 그렇죠. 근데 에피나가? 아, 골루가 에피나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준바만 남아있네요. 와, 이거를 연장전에서 아꼈다 쓰네요. 와, 이거를 사실 오늘 안 썼던 오더거든요. 네, 한 번도 안 보여줬어요. 아, 칼폭토 있습니다. 킬을 하도 많이 해서. 아, 매치 포인트. 이게 여기서 돌리자는 오더가 이러면 자, 2대 1 트레이드거든요. 아, 이거 안 좋아요. 아, 이거는 많이 너무 위험해졌어요. 스파이크 다운. 이거 그냥 어쩔 수 없이 벤트를 사이탄에 들어와 있는데 그냥 가는 거는 안 돼요! 급했어요! 스파이크 배달 됐어요. 기다렸어야 했는데 너무 급했어요. 와, F5K. 아, 상황이 이거 위치 알거든요. 자, 아니 이거를? 이거 그냥 A로 뛰어야 됩니다. A로 뛰어야 됩니다. A로 가야 돼요. A로 뛰어야 됩니다. A로 뛰어야 돼요. 뛰어야 돼요. 그렇죠. 예, A로 뛰고 킬 설치하고 시간은 돼요. 시간은 되고 1대3이라 가만히 있는 건 안 되고 한쪽을 지우고 찔러야 되는데 벌써 여기까지 왔어요. 아, 그러고 또 여기까지네요. 오! 5K가? 구덩이! 아니 설마! 이게 나이포다! 5K! 구덩이! 미쳤어! 와우! 와우! 킬 먹고 설치! 구덩이! 자, 이거 되나? 나와있어요! 5K 상대! 미쳤어요! 미쳤어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5K가 이거 진짜 해냅니다. 오래 나왔던 그 어떤 라운드보다 미친 라운드! 준바는 오딘으로 지금 쪽 바로 앞에! 오! 눈 멀었어요! 셀프로! 어? 아, 에피나 잘했어요. 에피나 캡틴 했어요. 와! 체력격! 이걸 참았어! 이걸 와. 참았어요! 자, 내려올 때 5K! 이거 에피나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이거 진짜 에피나가 안 참았으면은 아, 에스파르자 졌어요! 자, 아직 몰라요. 2대2. 아직 모릅니다. 나올 때 5K! 마지막은 정보 있죠. 구덩이도 자, 스파이크도 저쪽이라서 이거는 유리하죠. 네, 기다리면 돼요. 그럼요. 기다리면 양각! 돼요. 양각! 선생님! 왜? 아, 이러면 오딘으로서 천천히. 이거는 아마 죽고 뛸 거예요. 다시 와? 요? 선생님? 예, 이거는 좀 이걸 원해요. 네. 시간이 있는데요. 네. 아니, 왔어요. 설치. 사운드 들었고. 총 바꿔둘 수 있죠. 서울에요? 스킬즈니까 확실치가 않아요. 지금 이거는 준바가 유리하죠. 오히려 헤븐을 예상을 하는 거. 예, 페이크 넣어주고 둥글게. 아, 그 노래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네. 자, 한번 써주고 나 나오는 거 봤죠? 이거 봤죠? 정확해요. 봤죠? 와, 준바 했어요. 자, 아, 여기도 그냥 진짜 뛰어요 그냥. 자, 순풍 들어왔는데요. 어, 빨라. 근데 오디브로 긁히고 중간. 아, 에스케로시. 아, 그래, 트레이드 됐어요. 괜찮아. 오, 에스페란자. 자, 폭발팩 스킬즈도 잡혔고요. 어, 사이버 가방 좋았어요. 아, 3대3. 아, 함께 긁히네요. 두 번째 저거는 스트레이드 나올 때 골로 떨어진 거. 자, 에피나가 해줬고요. 2대2입니다. 2대2. 아, 버디. 자, 다시 한번 리드. 이건 리드. 스파이크도 다운.
예. 이거 예상하고 있죠. 이거 집에 절대 안 돼요. 스파이크 다운이라. 자, 뒤 돌고 있는 것도 예상하고 있는 에피나입니다. 네, 에피나 끝까지 아, 끝까지 기다려 줘야 돼요. 네. 아니면 벽에 붙어요. 네. 벽에 붙어요, 그냥. 아, 이거는 와! 에피나! 그 에임은 어디로 간 것인가? 자, 벤트로 가나요? 이거 궁금하죠, 스킬즈. 안 오네. 벤트네. 아, 답답해요. 스킬즈. 벤트 우리 에이스 혼자 있는데. 그래서 저 쪽으로 가요. 자, 이거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한 번 더! 에피나 잡아줬어요. 위험했어요. 버디! 자자자. 버디, 버디. 아, 수풍 가능하나요? 안 돼. 아, 또 현장. 3대 2. 자, 근데 이게 지금 스파이크 드라이브를 알고 있어 가지고 자, 스파이크 가지러 갑니다. 30 seconds left. 아, 연막 쓰고 가져오려고? 네. 5K. 5K 가면 잡았어요. 잡았어요. 아, 이러면 삐삐삐 런런 삐삐 달려야죠. 삐삐 빨리. 100m 10초. 100m 10초. 이거 돼요. 이거 돼요. 빨리 내려가서. 자, 13초, 13초. 아니, 그냥 쪄요. 네, 그냥 내려오세요. 자, 내려오자마자. 자, 5K 위치가 지금 좋아요. 네. 갈 수 있다. 이거 이기면 끝나. 이거 이기면 이거 잡으면 끝나. 5K 조심해야 돼요. 아, 잡았어요. 상대는 SK로시 오퍼레이터. 자, 이거 오퍼로 두 명 잡는 거 사실 이건 기적이죠. 와, 이건 SK로시라도 너무 어렵죠. 자, 메인에서 옵니다. 아, 근데 메인을 많이 주시하고 있진 않네요. 자, 최근에 모든 신경이 가 있습니다. 설마. 아, 이제 보고 있어요. 와, 이거 뭐죠? 자, 이거. 자, 제발 5K가 오늘 인생 경기를 기다려야 돼요. 자, 소리 듣고 하면 됩니다. 자, 5K가 연장을 만들어주고 16대14로 이겼어요. 야, 정말 그간의 네. 모든 한을 푸는 뒷골이야. 이게 기사의 적금을 그간 6 언제 나오는가 했는데 주사위 적금을 오늘 깨네요. 와, 오늘은 6 더하기 6이 아니라 6의 6제곱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정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약간 집념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뭔지 모르게 저 우리가 이제 이번 대회를 통해서 알게 된 네. SK로시라는 저 엄청난 선수에게 정말 말릴 대로 말려서 거의 그로기 상태까지 갔던 오늘의 경기를 버니가 견디고 5K가 말도 안 되는 라운드 두 개를 썼고 에피나의 그 사이트에서 침착함, 에스페란자의 그 꾸준함, 줌바의 영리함 이런 것들이 하나만 안 됐어도 오늘 제가 보기엔 셧아웃 당했습니다.